자, 이번에는 교재 327페이지에 있는데요. 모어의 원을 작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능력 상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다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모어의 원을 어떻게 그리느냐? 첫 번째. 타우 xy의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타우 xy의 부호를 결정한다. 예, 이미 뭐 부호 있는데 무슨 또 부호를 결정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모어의 원을 그릴 때만 쓰는 부호예요. 모어의 원을 그릴 때만 어떤 기준을 가지면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 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놓겠다. 그래서 요런 힘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죠? 지금 제가 힘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전단력의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이걸 플러스로 놓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플러스인데, 요건 또 마이너스가 되죠. 시계 방향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우 xy의 부호를 결정을 해라. 두 번째, 두 점을 이제 만드는데요. x라는 점. x라는 점은 시그마 x, 요 x의 면에 있는 거예요. 시그마 x하고 타우 xy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y점은 요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면. 그러면 시그마 y에다가 타우 xy를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우 xy 이렇게 두 점을 찍습니다. 예. 그, 여기, X점 여기 나오죠? 찍었고, Y점 여기 나오죠? 여기 찍어요. 세 번째. 이제, 두 점을 있습니다. 두 점을 잇는다. 자,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걸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 점까지의 거리가 시그마 에버리지가 돼요. 시그마 에버리지. 시그마 에버리지는 뭐예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축과의 교점과, 예,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아, 시그마축이죠? 시그마축, X축이 아니라, 시그마축. 시그마 중에서도 시그마 X1축과의 교점, X1, 타우 X1, Y1, 축과의 교점과, 에이점이 이제 X점, X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네. 자, 요게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모의 원을 그릴 수가 있고, 이거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면, 요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점. 일단 요거 두 점. 요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응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최대 주응력. 요점 있죠? 요거는 최소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주응력이나 최소 주응력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X점에서 요 B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전이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세타 P만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세타 P만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요 상태에서 회전을 세타 P만큼 했을 때, 세타 P만큼 했을 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요거를 이제 세타 P만큼 회전을 했을 때, 응력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응력 상태가 없죠. 전단 응력이 없죠, 지금. A점이나 B점은 전단 응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지금 여기가 B점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응력이 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수직 응력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플러스니까, 그죠? 작진 하지만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예, 이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시그마 맥스가 되는 거고, 요게 시그마 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을 알 수가 있고, 얼만큼 회전했을 때, 이 세타 P니까 얼만큼 회전을 했을 때 최대 주응력이 나오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전단 능력과, 그죠. 최대 전단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전단 능력은 실제로 뭔가요? 요거죠. 최대 전단 능력. 근데 최대 전단 능력은 결국엔 반지름 길이에요. 반지름. 이만큼. 요게 R이잖아요. R. R이 최대 능력이죠. 최대 전단 능력이 되는 거죠. R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을 때 생기냐면, 원래 상태에서 이만큼 회전됐을 때, 2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요, 최대 주응력 상태가 나오는 거죠. 최대 주응력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제 90도는 아니고, 예, 90도보다 좀 작은 상태로 회전이 되면, 전단 능력은 최대가 되고, 그때의 수직 능력은 다 공이 시그마 에버리지의 값을 갖게 되겠죠. 예, 요거에 대해서는 또 예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328페이지에 있는 예제 6의 3을 보면서 어떻게 모아의 원을 활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응력 상태에 있을 때, 주응력과 그 다음에 세타 P, 주응력이 될 때의 그 회전된 각도,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과 이에 대응하는 수직 응력을 구하라. 이 내용인데요. 일단 시그마 X는 80, 타우 XY는 30.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20이네요. 그럼 먼저 x점하고 y점을 잡아야 되겠죠. x점은 80이고요. 시그마는 수직응력은 80이고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우 xy는 마이너스죠. 시계 방향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쓰고 y는 수직응력은 플러스죠, 그죠?
20, 그 다음에 타우 xy는 플러스가 되네요. 30 해서 xy점을 찍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찍고, 여기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잇죠? 두 개를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 교점이 나오잖아요. 교점이 나오는데 여기가 시그마 에버리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에버리지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니까 계산해 보면 2분의 시그마 x가 얼마예요? 80이고 시그마 y가 20이니까 이건 50이 되네요. 그죠? 여기 50입니다. 위치가 50. 50, 0 이렇게 보면 되겠죠. 50, 0 좌표계로 딱 찍으면 50, 0. 그래서 일단은 모아의 원, 모아의 원 반지름, 반지름을 계산을 해야 되죠. 반지름, 반지름은 R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50이고 여기가 80, 30이니까 요 대각선 길이를 계산을 하면 돼요. 대각선 길이를.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길이가 80 빼기 50이잖아요. 그죠? 80 빼기 50의 제곱 플러스 요 높이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의 제곱 하면 요게 42.4가 나옵니다. 반지름은 42.4예요. 42.4.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도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50 더하기 42.4가 되죠. 그래서 92.4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은 50 빼기 42.4잖아요. 하면 여기가 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표도 다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게 시그마 맥스가 되는 거고, 요게 시그마 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주응력하고 최소 주응력 다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각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장에서 좀더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느냐, 이제 2세타 P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탄젠트 볼수 있죠.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2세타 P는 보니까 30분의 30이에요.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러면 2세타 P는 아크 탄젠트 1이죠? 이거는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P는 22.5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게 주어진 문제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22.5도만큼을 회전을 시키면 22.5도 25.5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요게 이제 새로운 x1 y1이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좌표계 회전을 시키면 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시그마 x 그다음에 여기로 시그마 민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게 얼마였다고요? 이게 92.4가 나왔고 여기가 7.6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다 계산됐죠, 그죠? 다 계산됐고 마지막으로 최대 전달 능력? 최대 전달 능력은
요거죠 뭐, 그죠? R 자체가 최대 전달 용량이 되는 거죠. R 자체가. 그래서 최대 전달 용량은 타우 맥스는 R이 되니까 그게 42.4 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42.4 메가파스칼. 한번 이제 각도도 계산해 볼까요? 각도. 각도는 얼마만큼 회전해야 최대 주응력이 나오는지. 2세타. 2세타만큼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세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45도, 그죠? 원래 2세타 P가 45도였죠? 2세타 P가. 2세타 P 플러스 90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세타 P가 45도로 아까 나왔고, 거기다 90을 더하니까 135도가 되고, 결국엔 세타는 67.5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7.5도만큼 요 회전이 되면 그 좌표계가 회전이 되면 최대 주응력이 나오는데 최대 전달 응력이 나타나는데 요때는 타우 맥스하고 시그마가 나오는데 시그마가 결국에는 시그마 에버리지 값이 나오는 거죠. 시그마 에버리지가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50 플러스 42.5, 42.4.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고, 마이너스 42.4. 예. 이렇게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와의 1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